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38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의 몸무 배달의 12시입니다. 배달의 몸무 과연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 오! 전화가 왔는데? 전화 형님 다 되셨습니까? 전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앞에 벤틀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배달의 몸무 주인공은 이번 보이스킹에서 우승을 했던 리누 형님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대박인데? 뭐야? 여기 타는데? 네 형님. 형님 제 벤틀리 어떻습니까 형님? 무엇보다 고급스럽네. 주변에 있던 차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좀 비싸 보여가지고. 형님 오늘은 밖에보다는 실내에서 형이 드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난 일단 고기면 다 되는데. 아하 고기. 오늘 배달의 몸무 리누 형님과 오늘 고깃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킹의 진정한 킹 리누 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이스킹의 영광의 왕관을 얻은 자, 왕관의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자 리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럽다. 멋있다. 왕관의 무게는 어떤 정도 됩니까? 아, 그 톤으로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배달의 몸 위치지가 차에서 먹고 그러니까 야외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밖에 날씨가 38도가 넘어서 진짜 말이 안 되는 날씨. 그래서 내년님도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고깃집 왔습니다. 근데 저는 서민의 입맛에 기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왔는데 어마어마한 소고기집 점심 특선은 뭐라 할거든요? 아 갈비찜? 오케이 우리 갈비찜을 먹읍시다. 고기에 냉면은 뭐 정답이죠. 진리죠. 진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녹네요. 진짜 맛있어요. 고깃집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맛집과 아닌 집의 구별법 뭐예요? 냉면을 먹어보면 알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일반 냉면이 아니네. 뭐가 보는데? 일단 면 자체가 그런 딱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그 냉면이 아니네. 그치? 네. 약간 막걸리 같은데. 어? 그런 냄새야? 고기는 그냥 생으로. 이게 중국 당면이 있었다면 참 맛있겠다. 갈비탕 당면이죠. 또 있어. 고깃집의 맛집과 아닌 집의 차이는 맛집은 별 반응이 없어. 근데 좀 맛없는 집은 먹고 나면 얼굴형이 변해. 턱을 찢겨서 많이 써. 먹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형님은 보이스킹을 나가게 된 그 이유가 사연이 있어요. 있지 있지. 사실 예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하여튼 내가 또 가수로서 좀 성공하기를 많이 바라셨고 응원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그런 무대에서 진짜 네 얘기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너 네 마음에 진실된 노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떨어지는 마련 한번 올라가서 그냥 내 얘기 한번 해보고 나도 내 마음의 한도 좀 풀고 엄마한테도 좀 무대에서 좀 멋있게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에 나간 건데 그래서 킹이 됐다. 전설이. 나는 네가 우승할 줄 알았어. 에이 진짜. 솔직히 너가 생각해도 나는 봤을 때 내가 막 그랬잖아. 영화 곡성 보는 거. 그 황정민 씨 막 이거 하면서 막 그때 내가 네가 그 노래를 할 때 내가 그 느낀 거였어. 오. 진짜 딱 현장에서 그 모니터링을 보는데 막 얼굴에 손이 쫙 올라오면서 막 그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겠구나. 형님은 보이스킹을 나갈 전과 후에 주변 반응이나 삶의 변화가 많지 있어요. 아주머니 보이스킹 혹시 보셨어요? 보이스킹 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진짜 식당 와서 사인 많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결혼식 축가하러 가면
난리 나고 내가 뭐 TV나 다른 가수분들 보면서 와 좋겠다 했던 거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 조금. 근데 지금 연예인의 삶을 이제 약간 보이스킨 사랑합니다. 보이스킨은 약간 진짜 좀 전후에 동기에 막 이런 게 있었던 프로였던 것 같아. 맞아요. 다른 프로는 사실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여기는 진짜 그냥 서로 막 응원해주고. 맞아요. 떨어져도 정말 좀 아쉽지만 응원 많이 해주고. 여기 녹화하러 갈 때마다 정말 설레었는데. 나도 그 매 녹화하러 가는 날 제일 신나고. 맞아, 너무 설레었는데. 그리고 아 아쉽다 근데 또 진짜. 언제 좋았냐면 딱 이제 녹화 끝났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차 타고 막 집에 가면서 여기 또 온다 이러면서 다음 거 이제 또 뭐 하나 네. 생각하고. 보이스킨 출연자분들 다 뭐하고 지내고 계신가요? 시원이도 만났는데 우리 다들 한번 봐요. 보고 싶습니다 진짜 다들. 궁금한 게 저희 이제 준결승 떨어져서 이제 결승을 안 가봤잖아요. 그 분위기 어땠어요? 방의 분위기. 준결승 때까지는 사람이 한 20명 있으니까 그쵸? 화장실도 막 가고 싶을 때 가고 나갔다 우리 다 있어 다 그대로 한 명만 빠져도 이게 빡 보이니까. 아 그러네. 계속 앉아 있었어야 됐고 좀 그날 그냥 하루 종일 몽롱했어. 그냥 그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그냥 내가 다리 다쳐. 결승 때는 이제 목발 풀고 그때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깁스 빼고 그냥 신발 신고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하여튼 그냥 전혀 생각이 없었고. 진짜 공연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진짜 재밌을 텐데. 얼마 전에 그 서현 선배님 뵀었거든요. 아 진짜? 응원 많이 주시고 그게 저 진짜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조장현 선배님 그 참가자들 중에서 제일 정통법으로 그냥 지휘하시고 스탠드 놓고 안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서 나 되게 많이 왔거든. 그래서 좀 많이 느끼고 배우고 좀 따라도 하고 요즘 그 조장 선배님 또 보면서 야 좋았겠다 서현 선배님이랑 만나고. 나는 바다 선배 계속 메시지 하고 했는데 연락이 됐어. 너랑 똑같이 나 참가할 때 이렇게 멘트 같은 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내 그런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사실 그게 SES잖아. 바다잖아. 바다. 바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저 핑클보다 SES 좋아했습니다. 아 근데 저도 SES 좋아했어요. 궁금한 게 형님은 이제 어떤 거를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거나 부르시는 편이세요? 노래할 때 진정성을 얘기를 많이 해.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그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최석호 선생님하고 장기자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건지 알겠네. 그래서 제가 항상 꿈이 나라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딱 마이크 놓고 동해 부르는 거 있잖아요. 태연사 그 장면이 아직도 나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얘가 이러면서 막 땀 흘리면서 노래하는데 내가 땀이 나 보는 막 보는 사람 힘들까도 와 힘들어. 나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맞다. 평소에 즐겨하는 막 내리 스쿼트 같은 거. 빠른 거는 불렀어. 내가 이번에 유튜브에도 올라왔던데 황진이 막 이런 거 좋아해. 아 형 빠른 거 좋아하시나? 어시구 저저시구 이런 거?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주변에서 트로트 좀 해라 많이 하시거든. 근데 장르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게 음악이면 되는 건데 나는 좀 단지 그냥 발라드 쪽의 노래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제 트로트도 할 계획은 있지만 일단 발라드에서 좀 더 잘 되고 그런 거 좋아해. 참 막 국악 이런 소리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거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서 그런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형님 워낙 발성도 좋고 잘하시니까 그냥 하실 것 같아. 넌 트로트 생각 있어? 저는 원래 형이 이번에 타이틀 트로트 가수였어요. 맞다, 그거 봤다. 아 미안하다, 봤다. 장르에는 선이 없는 거 같아요. 형님 이제 공식 질문 있잖아요. 또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실지. 아 앞으로는 일단 방송에 조금 더 많이 나올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사장이나 뭐 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흔히 좋아하시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데서 좀 얼굴을 비춰서 리누라는 이름을 조금 많이 퍼뜨리고 싶고 앨범은 아마 이제 올 가을에 가을에 또 발라드의 계절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그 공연 문화가 약간은 조금 더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된다면 콘서트도 해야죠. 맞습니다. 콘서트일 때는 우리 시원이도 같이 아 불러주십시오. 멋있게 또 콜라보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다 똑같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은 거. 아 저도 그래요. 그 라이브의 묘미를 좀 들려드리고 싶고 형님 곡이 나오면 제가 제 스타일로 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지. 나 이제 하늘 담아서
좋아 좋아. 형 오늘 차 안에나 밖에서 먹어야 될 게 컨셉인데 형님이 킹이니까 여기 안에 잘 모셨습니다. 보이스는 참가자도 다른 형님들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아 네, 한번 좀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어디 카메라? 여기인가요? 네, 네. 왕이 명하노라. 죄송합니다. 왕은 농담이었고요. 시원이가 굉장히 또 실력파였고 우리에게 또 되게 많은 좋은 에너지를 줬던 친구인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뭐 정말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떠나서 시원이랑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나와. 내가 1등이니까 이제 2, 3, 4등 쭉 나오세요. 저장해서 맨친? 아니 승번. 아 승번. 네, 등수가 아니고 승번. 내가 1등으로 나왔으니까. 아, 네. 형님 채널에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또 하여튼 우리 조만간 재밌는 거 많이 하자고. 네. 파이팅. 네. 여러분들 오늘 배달의 모모 보이스킹 진정한 킹 민우 형님과 맛있게 아주 먹고 얘기 나눴습니다. 또 만나봅시다. 감사합니다. 인사 되게 형님 어디로 가세요? 아, 나 여기 바로 근처에 목동이니까 네. 레슨실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무대 화이팅! 헐! Moment, waiting!